네, 스마트 유튜버 농업인의 일상입니다. 오늘은 감자 심기입니다. 감자는 먼저 지난번에 그 비닐을 씌워놓고 구멍을 또 4까지는 해놨죠. 이렇게 구멍구멍 이렇게 부분이 자 역할인데 30cm요. 이렇게 뚫고 그럼 그 다음에 표시가 되죠.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고 장소를 옮겨서, 이것은 감자 종자요. 이렇게 석회 처리한 것이고, 이것은 흙을 넣어주는 이제 호미 역할이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할머니들이 심어나가고 있어요. 이미 시작을 했고, 이렇게 심어나가요. 감자를 한쪽씩 이렇게 뚫어진 곳에, 씨눈이 위로 가게, 저는 위로 가게 했어요. 왜냐면 밑으로 가게 하면은 뺑 돌아 나오기 때문에 잘못한 비닐을 이탈해서 나중에 고생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가게 됐고, 이 한쪽씩 심어 나갑니다. 이 감자씨를 넣는 곳이죠. 감자씨. 감자씨가 이제, 씨감자가 있죠. 이제 흙을 떠서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완성입니다. 이렇게 떠서 넣어주고 소복하게 넣어주면 제대로 보온도 되고 이제 풀도 못 올라오면서 이렇게 완성이고, 이게 25일이나 한달 정도 지나면 싹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흙이 많이 떠졌을 경우는 이제 두 구덩이 정도 이렇게 놓으면은 현재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아유, 감자 종자요? 종자 또 가지러 오셨죠? 갖다 드릴게요, 제가. 예. 감자 쪽이 보이죠? 이렇게. 감자를 심어 놓은 상태이고, 예, 이렇습니다. 저기 이제 할머니들이 하시는 일은, 흙 넣기 작업이에요. 이렇게 복토 작업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되죠. 이게 한 폭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감자싹이 올라와요.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감자가 더디 나거든요. 그 정도 기다려주면은 싹이 올라와요. 이 감자 그 쪽에 영양소를 받아서 올라오고, 뿌리를 내린 다음에 잎을 키우는 것은 그 땅속에 있는 거름기를 빨아 올려서 크는 거죠. 현재는 이 상태가 이제 완료된 상태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조가 되셨나요? 네, 600평의 감자는 무난히 잘 심었습니다. 흙까지 다 덮었고요. 이제는 25일 정도? 그 정도 기다리면 이제 싹이 나올 거예요. 현재는 뭐더 이상 손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가 두어 번 와주면 더 좋고, 산짐승인 고라니들이 밟고 다니지 않았을 만한 바람인 정도죠. 예,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제부터 싹이 올라오면은, 자라는 모습, 성장 과정, 수확기까지 모든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친환경 농업이, 유기농 농업이 무엇인지는, 성장 과정이나 수확기까지 차례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